한마디 정도로 고리매듭을 하신 다음에요. 바늘 넣으시고 실 조절하고 그 다음에 체인 40개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넷. 체인 40개를 하시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했던 초코하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티슈가 나올 수 있는 입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 둘. 체인 두 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기둥코를 세운 체인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걸려 있는 거를 한꺼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퍼프 스티치 하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체인 하나. 가장 중심에 퍼프 스티치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체인.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개의 긴뜨기를 한 다음에 동시에.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체인 세 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나서 다시 실 감은 다음에 같은 자리에 퍼프 스티치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둘, 세 개를 하고 동시에. 자, 이렇게 하면 중심을 사이에 놓고 코너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너를 만들고 나면 체인 하나, 둘. 두 번째 부분에다가 다시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긴뜨기를 해서 동시에. 그리고 체인 하나. 하나, 둘, 세 개, 긴뜨기 세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체인 하나. 실 감고,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부분에다가 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 둘, 세 개, 그 다음에 동시에 해놓고 체인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개의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퍼프 스티치를 만들고 나면 다시 모서리에 코너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 감고 체인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체인 3개. 하나, 둘, 3개.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퍼프 스티치 하나 더. 그래서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엔 체인 하나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체인에다가 퍼프 스티치 1개. 자, 이렇게 해서 퍼프 스티치 하나 만들고 체인 하나 한 다음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퍼프 스티치 하나 만들고 코너 만든 것처럼 코너 만들고 퍼프 스티치 하나를 만들어서 중심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실 감고 체인 두 번째에 코너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빼고 체인 하나, 둘, 세 개.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그 다음에 체인 두 번째 그 다음에 체인 하나
코너, 퍼프 스티치 한 개, 코너. 지금 이렇게 해서 모서리 돌아가는 부분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퍼프 스티치 7개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 마주 보는 것도 퍼프 스티치 7개를 해주시면 돼요. 7개의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서 지금 모양을 하고 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코너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실을 감고 하나, 둘, 두 번째 체인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체인 하나를 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했던 퍼프 스티치하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로 연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체인을 했던 곳으로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바늘을 옮겨주세요. 티슈박스에 첫 단 무늬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단에서는 무늬와 무늬 사이에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주고 코너는 퍼프 스티치 한 개에 체인 세 개, 퍼프 스티치 한 개를 계속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티슈 박스의 크기만큼 이제 짜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체인 하나, 둘. 그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고 체인 하나. 그다음에 코너에 왔기 때문에 퍼프 스티치 그 다음에 체인 하나, 둘, 세 개. 다시 실 감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빼고 체인 하나. 그 다음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 계속해서 퍼프 스티치. 다시 코너에 돌아오면은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코너와 코너 사이에 퍼프 스티치가 하나였지만 그 다음 단에는 코너와 코너 사이에 퍼프 스티치가 두 개 되고요. 세 번째 단에서는 퍼프 스티치가 세 개가 되면서 점점 크기가 코너를 중심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티슈박스마다 크기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 티슈박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까지 퍼프 스티치를 만들고 그 다음 코너 부분에서부터 코를 줄여서 모양을 마무리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티슈박스의 윗면 사이즈에 맞춰서 떠주시면 되는데 뜨다 보면 딱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털실은 이렇게 양쪽으로 신축성이 있어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듯하게 만드셔도 실질적으로 코너 부분을 만들고 커버를 씌우면 딱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티슈박스에 맞춰서 일단 윗면을 떠주시면 돼요. 저는 위에까지 뜨고 코주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서만 딱 한번 코주름을 하고 이 모서리 부분에서 꺾여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퍼프 스티치를 만들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실 바꾸는 방법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뜨실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나면 다시 옆에 부분으로 옮겨주고요. 바늘을. 그 다음에 체인 하나, 두 개를 만들어주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체인 하나. 코너에 오면은 퍼프 스티치를 하고 체인 세 개를 하는 게 아니고 퍼프 스티치하고 체인 한 개, 그리고 퍼프 스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인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이렇게 해서 체인 3개 했던 게 체인 1개로 되면서 코너 부분에서 코줄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 하고 옆에 부분에 가서 똑같이 퍼프 스티치 하나씩 다시 코너에 돌아오면은 퍼프 스티치 그리고 체인 하나 다시 같은 자리에 퍼프 스티치 그리고 체인 하나 그리고 옆에 무늬에 가서 퍼프 스티치 이 부분에서 벌써 코를 줄였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야. 코줄임을 한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체인과 체인 사이에 퍼프 스티치만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마찬가지로. 체인 하나.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퍼프 스티치 이제 하나. 그리고 체인 하나. A 컬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단을 떴고요. 그 다음에 B 컬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단을 뜨면서 제 티슈 박스를 마무리했어요. 바뀌는 실에 처음 부분을 고리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고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실을 놓고 먼저 있던 실에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황색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지금 실이 바뀐 거예요. 주황색 실은 지금 조여졌고, 그린색 실은 지금 바늘로 옮겨졌어요. 자, 이렇게 실 조절을 하시고 나면은 사이즈를 바늘 사이즈에 맞게끔 지금 조절을 하시고요. 두 개의 실은 뒷부분에서 뜨면서 이렇게 감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바꾸고 나면은 그린 색깔로 체인 하나, 두 개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퍼프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연결을 하신 다음에 한번더 옆에 부분에 가서 이렇게 빼뜨기로 한 다음에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로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돗바늘을 사용해서 실을 감춰주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티슈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장미나 다른 코사지를 사용해서 장식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